이민아가 17일 오후 마카오 베네시안 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안 필름 어워드 2018 레드카펫에 참석했다. 이민아가 17일 오후 마카오 베네시안 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안 필름 어워드 2018 레드카펫에 참석했다. 이민아는 화이트 롱드레스로 와한 자태를 뽐냈다. 한편 아시안 필름 어워드는 매년 3월 홍콩 국제 영화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시상식이다.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등의 아시아 영화를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한다. 배우 김민석, 이민아, 양입준 등이 참석한다.